자, 리아야 말이야. 엄마 말 잘 들어. 네. 엄마는 할머니 댁에 가서 내일 올 거야. 아빠는 저녁에 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러니까 담당소.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.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지? 엄마가 뭐라 그랬어? 아이고, 둘 다 안 듣고 있었네. 엄마 다녀올게. 배고파! 엄마 밥 줘요! 오빠, 엄마가 내일 온다고 했잖아! 언제? 에휴... 어? 어? 누구지? 누구세요? 응, 올 사람이 없는데? 어? 일단 문 열어볼까?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문 열어주지 말랬어! 어? 누구세요? 엄마야, 문 열어줘. 뭐요? 내가 속을 줄 알고? 당신 가짜 엄마지? 아유,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열어. 엄마 급해. 엄마, 그럼 암호를 대보세요. 암호? 우리끼리 항상 하는 암호 있잖아요. 뭐? 그런 게 어딨어? 엄마 뱃살은 출렁출렁 오선 불고기. 어? 문 열어! 아니면 부수고 들어갔다! 화내는 거 보네. 엄마 맞네. 근데 안 열 건데? 바빠 죽겠는데 장난치지 마. 됐다. 아, 지갑을 놓고 갈 뻔했네. 엄마 간다. 아, 뭐야? 엄마 정말 벌렁댄다니까? 덜렁이겠지. 어휴, 급하다, 급해! 어? 엄마다! 왜? 뭐야? 뭘 또 두고 가셨나? 응, 그러게. 엄마! 왜? 에? 엄마, 어? 왜 벌써 오셨어요? 너네들 저녁 해주려고 창 보고 왔지. 네? 오늘 할머니 댁에서 자고 오신다면서요. 아, 엄마가 그랬니? 그거 취소됐어. 그래요? 그런데 엄마 오늘 왠지 좀 이상해요. 평소랑 조금 다르다 할까? 아이, 배고팠는데 잘 됐대. 엄마 맛이 너무 좋대. 그럴 리가 있니? 엄마는 항상 똑같아. 엄마 저녁 준비 중이니 방해하지 말고 엄마가 너희들에게 심부름을 줄 테니 둘이 하고 오렴. 네? 심부름이요? 아이, 귀찮은데. 간단해. 집에 있는 거울 모서리 치워. 거울을요? 왜요? 거울이 낡아서 새로 사려고. 집에 있는 거울은 모서리 버리렴. 알겠지? 네. 네. 오빠, 엄마가 이상하지 않아? 뭐가? 갑자기 거울을 치우래잖아. 아무래도 엄마의 생얼을 본인도 보기 싫은 게 아닐까? 엄마는 원래 항상 이상했어. 신경 끄고 빨리 거울이나 치우자. 그리고 너도 이득이잖아. 네 얼굴 안 봤어. 개못생겨가지고. 오빠가 더 못생기해. 아, 빨리 좀 치우자고. 아, 다 버렸다. 다 버렸다. 아, 말이야, 네 얼굴 이제 안 봐서 좋겠다. 몰래 오빠 두거든. 그런데 멀쩡한 거울들도 왜 다 버리라는 거지? 엄마가 이상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? 아, 여보세요? 마리아, 엄마 할머니 댁 도착했어. 아빠는 집에 왔니? 네? 엄마? 엄마는 아까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오셨잖아요. 응? 그게 무슨 소리니? 엄만 지금 할머니 댁인데. 그러면 부엌에 있는 엄마는 누구예요? 어?
엄마가 식사 준비했어. 밥 먹으러 내려오렴. 어? 마리아! 마리아! 아, 전화가 끊겼네? 다시 걸어봐야지.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. 뭐야? 왜 전화를 안 받지? 리아한테 걸어보자.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. 리아도 안 받잖아. 엄마라고 해봐. 당신은 엄마가 아니야. 교육이 필요해 보이네. 들어가. 들어가. 우리 아들이 배고프겠네. 빨리 밥 차려줘야겠다. 레아야, 밥 먹어. 네. 잘 먹겠습니다. 마리는 어디 있어요? 동생? 동생은 배 안 고프다고 안 먹는데? 네.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. 제가 가서 불러올게요. 앉아 있어. 네? 앉으라고. 착한 아들은 엄마 말 들어야지. 네. 어떡하지? 일단 내가 손을 쭉 하면서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. 엄마라고 해봐. 네? 갑자기요? 엄마? 엄마? 그래, 착하다. 착한 아이는 엄마 말 잘 듣지? 그럼요. 자, 그러면 여기 들어가렴. 이게 뭐예요? 엄마를 속이려고 하니까 벌을 주는 거란다. 또 아까 다 봤잖아. 애들 어디 있어?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아이들은 잘 자고 있어요? 오늘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네요?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? 당신 오늘 좀 뭔가 달라 보여. 기분 탓인가? 당신도 참 기분 탓이겠죠? 당신도 피곤한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이상해. 마리랑 리아가 이 시간에 일찍 잠든 건 처음인데. 내가 애들한테 인사라도 해야겠어. 마리 방 잠깐 둘러봐야겠다. 여보! 그냥 놔둬요. 아이들 자는 걸 깨우면 안 좋잖아요? 당신 왜 이렇게 급해? 무슨 일 있어? 난 애들 좀 봐야겠다니까. 아니에요. 그냥 당신이 좀 쉬었으면 해서 그래요. 저녁도 먹고요. 안 된다고 했잖아! 뭐? 안 된다고 했잖아! 안 된다고 했잖아! 당신 누구야? 이 집의 엄마는 이제부터 내가 될 거야.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고달게 될 거야. 내 아이들은 내가 돌볼 테니 당신은 그냥 조용히 있어라 여보.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야. 그리고 너희 모두 내 것이 될 거야.
끝. 사브라도생님, 교훈님, 기수님, 메태오님, 사커님, 엘라님, 성경님, 비소기님, 오세미신님, 동희님, 일진치프님, 대영님, 우훈님, 비정님, 용섭님, 아름님, 재환님, 은채님, 고질라님, 기영둥이님, 수정님, 승기세리님, 다솜님, 지혜님, 근정님, 마리오님, 별신의 고양이님, 소영님, 킹킹이님, 바르지오님, 흥방님, 정국여행자님, 강아지님, 정원님, 마시오님, 정민님, 노예님, 태우님, 백현님, 미니코님, 로즈님, 유해드님, 쾌준님, 진아님, 지연님, 리핑님, 선희님, 시유님, 장태태님, 지은님, 노다사용주님, 이범님, 퍼파님, 우왕님, 정우님.